오늘 PD수첩 내용입니다. 최근 5.18을 다룬 영화가 화제입니다. 이 5.18 얘기로 관객을 모을 수 있겠느냐는 충무로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제 일자로 벌써 관객이 700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동안 전두환 씨의 고향에서는 이 영화를 상영한 해 만에 말들이 많았고 또 전사모와 시민단체 간의 충돌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영화 화려한 휴가가 다하지 못한 1980년 5월의 이야기를 어동훈 PD가 취재했습니다. 난 특수훈련도 받고 해서 그 친구들한테 가면은 생활하는데 좀 나을 거 아니야. 젊은 사람들 전부 빨리 풀어서 그런 생각을 했다고 내가. 고맙습니다. 네. 그 내가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도토란 줄 알고 인마이 우리 비서들이 말이야. 참 잘 돼서. 전두환 씨가 또 한 번 입심을 과시했고 고향 합천에선 또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이래 공원을 원래의 명칭인 생명의 숲으로 돌리려는 시민단체와 전사모의 기싸움은 여름 내 계속됐다. 열흘째 침묵 시위 중이던 전사모는 오랜만에 등장한 전두환 씨의 모습에 크게 고무된 듯 보였다. 특히 인질들을 대신해 아프간을 갈까 생각했었다는 전 씨의 발언에 대해 역시 각하답다는 찬사가 쏟아졌다. 우리 회원들의 구호가 천년을 이어갈 우리 전사모입니다. 그래 계속해서 전두환 각하를 좋아했던 분들이 모여서 오해됐고 너무 나쁘게 부각됐던 부분이 좋은 쪽으로 이래 돼가지고 좀 더 편하시게 활동하실 수 있고 사람이 있어 돈이 있어 진짜 민주주의 하는 거 이런 엄마한테 이런 말 했어요. 차라리 전두환이 우리 아버지여서 한 달에 28만 원 얻고 그렇게 살아도 좋으니까 외손자까지도 몇 억대 부자라잖아요. 우리 집도 그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올해 꼭 27이 된 기근 씨. 그는 1980년 2월에 태어났다. 그리고 그해 5월 아버지를 잃었다. 그때 아버지 나이 23이었다. 눈태가 사람이 젊을 때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이런 증명, 뭔가 영정 사진이 없잖아요. 하고 네. 아버지 사진을 초상화로 이제 그린 거예요. 아, 저는 이 사진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좀 섬뜩하더라고 저는. 하나뿐인 아들에게 번듯한 영정 사진 하나 못 남긴 아버지. 그날은 1980년 5월 21일이었다. 광주 민중항쟁을 그린 영화 화려한 휴가는 그날을 이렇게 스크린에 옮겨놓았다. 앞에 일병 애인 있어? 가만 생긴 거 본 게 물어본 나가 경솔이었다. 이날까지 광주 시내엔 2만여 명의 무장 병력이 배치됐다. 기근 씨의 아버지도 저 시위대 사이에 있었다. 그때 안 가셨으면 차라리 저 자리에 안 계셨으면 저 2세들마다 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남의 사람은 솔직히 민주주의 뭐 그런 열사다 어찌든 그런 소리 하는데 그런 소리 안 들어도 좋고 내국노라도 좋으니까 살아계시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날 계엄군의 집단 발포는 약 10분간 계속됐다. 기근 씨 아버지는 그날 광주의 혼란을 피해 고향 장성으로 내려가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잊은 물건을 가지러 잠시 집으로 간 사이 친구에게 이끌려 도청 앞으로 갔던 아버지는 돌아오지 못했다. 1980년 5월 21일 그날 하루에만 도청 앞 집단 발포로 무려 60여 명이 죽었다. 민주화를 부르짖던 지식인도 투사도 아니면서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버린 아버지. 기건 씨는 아직 그 아버지가 원망스럽다. 고맙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그건 무엇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번 하루만 이렇게 참으면은 서로 광주가 뭐 자유 민주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민주주의란 건 솔직히 내가 없으면 민주주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크게 뭐라고 그렇게 가갖고 그래 중요해 말이죠. 기근 씨는 영화를 통해 아버지가 죽어간 그날의 상황을 목격했다. 기근 씨에게 이 영화는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 눈물이 나던가요? 그 장면에서 어떠셨어요? 저는 눈물이 잘 없어요. 솔직히 전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보고 싶은 것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근데 어릴 때마다 이제 5월달 되시면 이제 그 어른들 하는 말 있잖아요. 아비 잡아먹은 놈이라고. 어릴 때는 많이 원망도 많이 하고 왜 태어났을까 나는 그런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죠.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좀 눈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죽은 뒤 입양 보내질 뻔했던 기근 씨는 어머니와 떨어져 조부모의 손에 자랐다. 녹록치 않은 살림에 아들을 잃고 손자를 맡게 된 할머니 할아버지는 5.18을 입에 담지 않으셨다. 기근 씨 역시 그 아픈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다고 했다. 5.18에 대해서 저희 집에서도 잘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분위기도 그렇고 아 우리 집이 그렇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이제 집에 있다는 참 물어보질 못했어요. 27년 전의 비극이 대를 이어 계속되는 동안 잊혀져 가던 광주 민중항쟁이 스크린으로 부활했다. 관객 수도 700만에 이르렀다. 젊은 관객들은 5.18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아니, 저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저는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뭐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8.15 맞죠? 광주 항쟁에 대해서 하는 것 같아서 8.15 아니야? 9월달이야. 미안해. 내가 아닌가? 그거 거기에 대해서 요즘엔 잘 안 배우잖아, 이과생들. 국사. 잘 안 배우고. 그냥 5.18은 그냥 글쎄요. 그냥 전쟁 같은 그런 얘기. 그냥 그런 단어를 들으면은 5.18이라는 그런 걸 들으면 그냥 전쟁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영화 속 남녀 주인공들도 이들처럼 젊다. 그리고 막 사랑을 시작한 그들에겐 생애 최고로 설레는 봄이었다. 많이 사랑해. 고마워요. 같이 먹어요. 진한 갈색 탁자에 안 되죠. 그 사과 잘 쪼개면 연애 박사라던데. 정말요? 사과 맛있다. 간호사인 신혜는 계엄군의 총칼에 희생된 사상자를 보살피다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린다. 신의 역의 배우 이효원 씨 역시 1980년생이다. 그녀는 화려한 휴가라는 제목을 처음 들었을 때 광주의 이야기인 줄은 몰랐다고 했다. 제가 저 역시 영화를 보고선 정말 집단 발포 보고 충격이었듯이 그런 충격적인 감정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정말 저랬냐고. 저도 되물었거든요. 진짜 저랬냐고. 진짜 애국가가 나오고 정말 저랬냐고. 나중에 이제 기사화된 기사들 보고선 아, 이 장면이 진짜로 있었던 일이구나. 아, 이 장면도 실제로 진짜 있었던 일이구나라는 걸 나중에 느꼈, 나중에 알았죠. 그런데 5.18 광주 민중항쟁을 낯설어하는 젊은 층 대부분이 5.18 하면 우선 전두환 씨가 떠오른다고 했다. 5.18 하면 떠오르는, 연상된 단어가 있다면? 전 전두환 대통령밖에 생각 안 나요. 그냥 뭐 전두환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전두환이요. 그리고 전두환 군인, 대모, 피. 1997년 12월. 전두환 씨가 대통령 특별 사면으로 구속 2년여 만에 석방됐다. 그는 취재진을 향해 간간히 웃어 보였지만 그쯤 광주의 희생자 한 사람이 또 세상을 떴다. 본인 일행 문제로 국민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너무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당사자 용서했다는데 아버지 당사자가 믿지 않고 용서했다는데 내가 미워해서 뭐가 되겠냐 하면서 그렇게 지내왔던 저한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다시 묻혀두었던 그런 분노나 그런 억울함이나 그런 것들이 다시 솟아났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김은영 씨는 1980년 7월에 태어났다. 그녀의 아버지는 광주 민중항쟁의 지도부였다. 아버지는 1980년 5월 27일 항쟁의 마지막 날 계엄군에 체포됐다. 아버지 김영철은 죽지 않고 살았지만 그러나 온전히 살지 못했다. 무엇이 나오더라? Love means never having to say your sorry. 사랑이란 끝의 용어를 결코 후회하지 않는 것, 미안하다 말하지 않는 것, 죄송하다 말하지 않는 것, 죄압을 없는 것이라고. 그 뜻이에요. Love means. 나는 몰라 그런 거. 김영철 씨는 광주 항쟁의 마지막 날 전남 도청에 있었다. 150여 명의 시민군이 계엄군에 맞서 도청을 사수했다. 시민군 20여 명이 사망했고 도청은 순식간에 계엄군의 수중에 떨어졌다. 성을 버리고 자수하면 생명을 보장한다.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주저 말고 자수하라. 즉시 자수하라. 시민군 여러분, 제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저는 이동규입니다. 계엄군이 총성을 울리며 들이닥친 전남도청엔 3명의 중학생과 26명의 고등학생이 시민군과 함께 하고 있었다. 손을 들고 나오라. 투항하라. 손을 들고 나오라. 투항하라. 투항하면 생명을 보장한다. 5월 18일부터 시작된 열흘간의 항쟁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165명이 사망했고 65명이 행방불명됐다. 그리고 열행된 이들은 가혹한 고문을 받았다. 김순자 씨가 찾아가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김영철 씨는 그 고문에 뇌 손상을 입었다. 전두환 씨가 결국 구속되고 사면되는 동안에도 그의 정신은 여전히 전남 도청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사람들 많은데서 어떻게 가? 사람들 많으면 어째? 왜 옷을 또 여러 거 입었대? 어디? 은영 씨는 꼬마였을 때부터 두 가지 기도만 했다. 아버지가 건강해지는 것,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결혼식장에 입장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사진 찍을 때는 항상 눈을 항상 힘주고 찍어라. 눈이 사람 귀다. 그러나 1998년 아버지는 세상을 뜨고 말았다. 그 몇 년 동안에 병원에서 집에서 계속 병원에서 그러면서 살다가 가셨거든요. 제가 면회를 가면 어렸을 때부터 면회 가면 보이는 나 저희 아버지 모습은 여보 나 안 아파요. 나 할 일이 많아요. 나 할 일 많으니까 퇴원시켜주세요. 같이 집으로 가요. 은영 씨는 아버지에게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배웠다. 그러나 아버지를 묻고 돌아온 후 그녀는 전두환 씨에 대한 깊은 분노로 오랫동안 괴로웠다고 했다. 아버지를 땅땅히 묻고 들어와서 방에서 잠이 들고 혼자 다시 잠에 깼을 때 방바닥을 쓸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도대체 이 세상에서 원하시는 게 뭐가지, 무엇이가니 정말 모르겠다고. 영화 화려한 휴가의 마지막 장면이다. 아버지와 사랑하는 이들 모두 떠나보낸 뒤 신혜는 혼자 살아남았다. 그리고 사진 속에서 활짝 웃지 못하는 한 사람은 살아남은 신혜였다. 자기 혼자만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모르겠어요. 그냥 정말 평범하게 그 아픔을 다 삭히면서 평범하게 살고 있을지 아니면 정말 그 충격이 너무나 커서 굉장히 힘들게 휴일증을 겪으며 살고 있을지 그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은 이효리 씨가 만약에 신혜다. 진짜로 신혜다. 그러면 어땠을 것 같아요? 평범하게 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지난 8월 23일 밤 합천 군민들이 영화 화려한 휴가 관람을 위해 이래공원으로 모여들었다. 그런데 또 소란이 일었다. 연희공원 가서! 연희공원 가서 해! 야! 취하라! 취하! 잡아라! 인간 쓰레기들! 이래공원의 원래 명칭인 생명의 숲 현판을 달려던 시민단체와 이를 저지하려는 전사모가 야밤에 또 충돌을 빚었다. 합천군청이 영화 상영을 불허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1,500여 명의 군민들이 모인 가운데 영화는 막을 올렸다. 열대야 속에서도 상영 시간 내내 자리를 뜨는 군민들은 거의 없었다. 같은 시각, 전사모 천막 주변이 분주해졌다. 우리도 성명서를 발표해야지.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엄밀하게 선언하신 거예요. 저희 전사모 1만 8천 회원은 합천 군민과 함께 일회공원을 지킬 것이며 더 이상 왜곡된 5.18로 전두환 전 대통령님을 모욕하지 말고 합천의 평화와 아름다움을 해치지 말기를 당부드린다. 아무리 군인들이 명령에 죽고 살지만 형제와 같은 자기 동포에게 그런 식으로 총을 겨누고 무차별 사격을 하면 이거는 그 허구가 너무 지나치다는 거죠. 허구가 너무 지나치고 그래서 뭐 들어는 그거는 픽션도 아니고 뭐 차라리 코미디적 표현이다. 1980년 5월 18일 소영 씨는 광주에서 태어났다. 완도에 살던 소영 씨 부모님은 딸을 낳기 위해 광주 큰 병원으로 왔었다. 그리고 소영 씨를 낳은 지 사흘 만에 아버지가 죽었다. 어쩔 때는 제 존재 자체가 미안할 때도 있어요. 내가 그때 안 태어나고 조금 더 일찍이나 조금 더 나중에 태어났더라면 이런 생각도 하고 제가 엄마 입장에서는 아 만약에 우리 딸을 이렇게 차라리 완도에서 낳았더라면 뭐 신랑하고 같이 지금 너무너무 오순도순하게 살고 있을 텐데. 어머니는 소영 씨를 낳고 광주의 한 민가에서 산후조리를 했다. 밖에선 간간이 총성이 들려왔다. 아내와 젖먹이 아기 곁을 지키던 아버지는
그 방에 난 작은 창문이 신경 쓰였던 모양이었다. 아버지가 담요를 들고 일어서 그 창을 가리려던 순간 총알이 날아들었다. 아버지는 그렇게 죽었다. 창문이 크지도 않았대요. 그렇게 그냥 작은 창문 그냥 가리려고 일어서는 순간에 총탄이 날아온 거래.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 거기 주택가에다 다 난사를 한 거래요. 그 다 계엄군들이. 남들은 시간이 가면 잊는다는데 소영 씨는 해가 갈수록 오히려 또렷해진다고 했다. 아버지 한번 불러보지 못한 채 결혼을 앞둔 소영 씨는 지금 5.18이 어떤 역사인지 더 궁금해지는 중이다. 외려 더 모른 척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대학교 때까지도 외려 더 나는 관계 없는 것처럼 살고 싶어 이렇게 있잖아요. 일부러 불어. 이게 현실이잖아요. 이게 현실. 이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빠가 정작 없다는 것도 나의 현실이고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것도 나의 현실이고 그래서 엄마가 혼자 산다는 것도 나의 현실이고. 80년 광주에서도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을 것이다. 그 아이들이 얼마나 어이없이 그의 역사에 휘말려 버렸는지 그는 과연 알고 있을까? 야, 마나 볼래? 마셔라. 뭐 어떡할 거야? 찾아가기라도 할까요? 아니, 그러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있죠, 솔직히. 아, 그 진짜로? 당연하죠.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집은 이렇게 됐는데 내 인생도 이렇게 되고. 그 장본인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나는 합당했다. 나는 아직도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한다면 아무리 이 영화를 만들어서 또 사람들에게 뭐 하면서 그 외에 상관없는 사람들이 참회를 하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동훈 PD. 네. 화려한 휴가하면은 이제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계엄군들에게 내려진 작전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름을 그렇게 붙인 이유가 있다면서요? 예,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만 시위를 빨리 진압하고 돌아가서 화려하게 휴가를 떠나자라는 뜻으로 작전명이 지어졌다는 것이 정설처럼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앞에서 보니까 좀 믿어지지 않긴 하지만은 5.18하고 8.15를 헷갈려하는 그런 네, 젊은이들이 있던데 그런 현실에서 젊은 관객들이 이 영화 한 편으로 5.18을 알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도 저 내용이 진짜인지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묻는 젊은이들이 많았습니다. 네. 또 좀 더 어린 학생들은 왜 우리나라 군인들이 시민들에게 총을 쏘고 시민들은 왜 무장을 하고 군대에 맞서게 됐는지 그 이유를 가장 궁금해했습니다. 롤. 액션. 대화에 협조를 안 해주네. 응? 이 분위기를 나가 원했던 거예요. 정치는 저렇게 하면 시끄러워서 나아가 안 뛰어든 거예요. 나아가 벌 적에는 네가 시발. 영화 속 임봉이는 익살스러운 인물이다. 입이 쩍 벌어지면서 입가에 분비물이 흐르고. 임봉 역을 열연한 배우 박철민 씨는 고향이 광주다. 5.18 당시 중학생이었던 그는 그 공포를 기억한다. 자꾸 쪽팔리게 이럴 거예요. 계엄군이 곧 도청 진압 작전을 벌인다는 소식을 접한 뒤. 그래, 도청은 우리한테 맡기고 가정을 지키란 게. 씨발, 미안하다. 갑시다 빨리. 미안하다. 갑시다 빨리. 소심한 임봉은 아내의 간청에 못 이기는 척 시민군 동료들을 두고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그날 밤. 광주 시민 여러분, 지금 시내로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임봉은 다시 도청으로 돌아간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준비하면서 상상할 수 없었어요. 왜 저 같으면 안 갔을 테니까 못 가죠. 망설였겠죠. 문앞까지 갔다가 우리 동치리 안 왔다 내려놨다 화장실까지 갔다가 다시 무서워서 동네 골목 오기까지 갔다가 결국은 돌아와서 안고 잤을 것 같아요. 물론 자지 않았겠죠. 하얗게 밤을 새웠겠죠.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그러나 도청은 돌아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말 많은데 큰일 나버렸네. 간난쟁이 아빠 임봉은 광주항쟁 마지막 날 도청에서 죽는다. 임봉이 터!
저한테 대답 좀 하시오. 일단은 미안했겠죠. 죄송했고 같이 싸우자 했던 사람들한테 그것들을 그런 어떤 사람들의 우정들을 확인하려고 들어갔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감히 이렇게 어느 자리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그 임봉이가 도청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게 80년 광주였고 그게 광주 정신이 아닌가. 지금 시내로 기원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기원군의 총칼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방송차를 타고 광주 시내를 누비며 광주 항쟁의 참상을 알린 시내. 영화 속 시내의 모티브가 된 실존 인물이 바로 전옥주 씨다. 그녀도 5.18 당시 방송차를 탔다. 전옥주 씨는 당시 계엄군의 저격 대상이었다. 아리랑 아리랑 아나리요. 시민 여러분은 저희들을 버리고 돌아선다면은 심리도 못 가서 후회하고 다시 저희들에게 돌아왔을 겁니다. 빨리 잠에서 깨서 도청으로 모입시다. 광주 시민 여러분, 지금 시내로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친구와의 약속 때문에 금남로에 갔다가 계엄군의 잔혹한 진압상을 목격한 뒤 그녀는 방송을 하기 시작했다. 두려웠지만 마이크를 놓을 수 없었다. 5.18 이후 그녀 역시 가진 고초를 겪었다. 그러나 그녀에게 더 큰 고통은 죽어간 사람들이었다. 정말 내가 5.18을 그 현장을 알리지 않았다면 그분들이 잠자리에 일어나서 밤 1시, 2시에 뛰쳐나와서 도청으로 모이지 않았다면 그 방송을 내가 하지 않았다면 그분들의 희생이 줄지 않았을까. 야, 이 새끼야! 이 새끼 잡으라고! 광주 시민들이 의분을 일으킨 이유는 5월 18, 19일에 걸친 공수부대의 과격 진압이었다. 잡지 마세요! 잡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잡지 마세요! 광주 시내 곳곳에서 공수부대원들은 시민들을 상대로 곤봉과 대검을 닥치는 대로 휘둘렀다. 5월 17일엔 7공수가, 18일엔 11공수, 그리고 20일엔 3공수 여단이 증파됐다. 과감히 타격하고 끝까지 추격하라는 시위 진압 지침도 내려졌다. 11공수 소속으로 5.18에 투입됐던 이경남 목사. 그는 진압군이었지만 5.18의 실상을 세상에 알리는 전도사 역할을 해왔다. 픽션은 그냥 아무리 잘해놔도요, 논픽션만 못해요. 저는 그 광주에서 그 18일날, 19일날 양일간에 걸쳐서 7공수하고 11공수 부대원들이 시내 진압작전 하면서 그 벌인 그 난폭한 행위라는 것은 그 영화 장면 그대로예요. 오히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무자비하게도 진압을 했어요. 형, 너 혹시 데모했어? 새끼들 별거 아니더라고. 쪽수로 밀어붙이니까 그냥 꼬리 내리던데. 이제 시민들이 전부 들고 일어. 일찍 부모를 여의고 수재인 동생 뒷바라지가 큰 낙인 영화 속 민호는 시위를 하고 온 동생을 나무랐다. 평범하고 작은 행복만을 꿈꾸며 살아가는 형제였다. 내일 나갈 거지? 자자. 세상이 아무리 난리쳐도 우리한텐 아무 일도 일어나선 안 돼. 가족이라고 너구나 둘뿐이야. 누가 더 있어? 그러나 동생 진호가 5월 21일 도청 앞에서 계엄군의 총탄에 쓰러졌다. 일어나 빨리! 일어나! 진우야! 집에 가자! 배우 김상경 씨는 감독의 컷소리 후에도 동생을 잃은 민우에게서 벗어나지 못했다. 정말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참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5.18 때 실제로 그분들도 그랬을 거라고요. 아, 내 동생이 죽었다면, 우리 어머니가 군인들 총에 죽었다면, 돌아가셨다면 뭐가 보이겠어요? 저래도 지나가 숨어있다가라도 군인 총을 뺏어서 저한테서 쐈겠어요. 못 참았을 것 같아요. 시위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어린 학생들까지 가세했다. 광주 민주화항쟁 당시 초등학생 2명, 중학생 6명, 고등학생 22명이 시위 중 사망했다. 형제, 자매를 잃고 부모를 잃고 또 아들, 딸을 잃은 이들이 5.18 광주 민주항쟁의 시위대를 형성했다. 제가 죽여버린 거다, 개새끼다. 5월 21일 계엄군의 집단 발포 이후 광주에선 시민군이 형성됐고 무장을 시작했다. 시민군이 치안을 담당한 광주 시내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가는 듯 보였다. 광주로의 모든 물자 수송이 중단됐지만 항쟁 기간 동안 40여 개의 금융기관이나 거대 상점 등의 약탈이 있었다는 보고는 어디에도 없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먹을 거리를 내놓았고 주부들은 시민군을 위해 거리에 나와 밥을 지었다. 전방을 주... 안 돼! 그러나 시민군 중엔 총을 처음 잡아보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제가 그때 나이가 20살이에요. 군대는 당연히 안 갔다 왔고요. 총이라는 것은 그때 처음 잡아봤잖아요. 이 나간지 안 나간지 참 불안하더라고요. 마당으로 나가서 연습 삼아서 하늘에다 공포탄을 한번 쐈는데 잘 나가더라고요. 그런 150여 명의 시민군이 끝까지 전남 도청에 남아 항전했다. 5월 21일 집단 발포가 있기 전엔 그들은 무장하지 않았다. 5월 17일 계엄이 확대되고 공수부대의 무자비한 진압이 있기 직전 광주에선 교수들과 학생들의 평화 시위가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고도 정작 무장한 시민군들 중 진격해 들어온 계엄군을 향해 제대로 총구를 겨눈 이는 많지 않았다. 그래서 군인이 학생들이 총을 쏘면 지가 맞아 죽을 파냐. 근데 이 군인이 어떻게 했는 줄 알아? 그 중사가? 무슨 얘기야. 그래 쏴라. 하고서 오통을 벗은 거야. 오통. 공수부대 짬뽕을 타고 그래 쏴라. 쏴라. 학생들이 못 쏘는 거야. 학생들은 못 쏘는 거야. 어떻게 쏘느냐고. 민주화를 요구하던 시위대요. 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그래도 가장 의식 있고 양심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군인을 쏘느냐고 내 동포를. 못 쏘는 거야 학생들이. 그러니까 우통을 잡고 배를 다 까지고서 쏴라 쏴라. 못 쏘는 거야. 그러니까 군인이 그 중사가 자기가 쏜 거야. M16으로 딱 사격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광주는 전쟁이 아니다. 학살자 그러니까 그러지 내가. 어동훈 PD. 네. 5.18 하면은 이제 시간도 많이 흘렀고 또 많은 것들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역시 5월 21일 도청 앞 집단 발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그 명령체계가 명확한 증거로서 확인되지 않는 한 5.18 진상규명이 끝났다고 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 국방부 과거사 조사위원회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특이할 만한 사실들을 몇 가지 내놨습니다. 예. 5.18의 남은 과제들을 취재했습니다. 5.18 항쟁 27년. 그간 많은 프로그램들이 1980년 5월을 기록했고 그 안에서 많은 참회가 이어졌다. 그날 세 번의 작전에서 그 시민군을 몇 명이나 사살하셨습니까? 안에서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작전을 하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죽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건 난 사람한테 총질 안 했어요. 사람한테 총질 안 했습니다. 저. 그가 갑자기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기로 했다. 광주의 5.18 피해자들 뿐 아니라 진압군으로 투입됐던 군인들 중에서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도 있다. 참혹한 진압 과정을 목격한 탓이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걱정 마세요. 5.18의 피해자들은 그렇게 투입된 군인들의 죄를 지금 묻지 않는다. 진압군도 그때 희생자가 스물 몇 명인가 있잖아요. 그쪽도 분명히 자제분이었을 텐데 제가 알던 그 한 사람은 어디 가서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이래 이랬다. 분명 그 사람도 나라를 위해서 싸운 건데 명령에 싸우고 돌아가신 건데 어디 가서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어떻게 됐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인데 부끄럽거나 혹은 뭐 나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 전체를 초상집으로 만든 것은 진압군의 총검이었다. 그러나 5.18 피해자들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들을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고 내버려둔 그 누군가의 진정한 참회다. 민우역의 배우 김상경 씨는 공수부대 출신이다. 그래서 김상경 씨는 영화 화려한 휴가의 민우역이 운명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그는 군 복무 중 5.18에 투입됐던 상사들에게 광주의 이야기를 듣기도 했었다. 제가 우연찮게 또 공수부대를 차출당해서 갔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실제 우리 군부대에 진상규명할 때 청문회를 불러다닌 그 상사님이 계셨어요. 그분들 말씀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뭘 잘못했느냐. 그분들이 들은 거는 지금 이걸 빨리 서열을 진압하지 않으면 북에서 쳐들어온다. 너희들한테 모든 게 맡겼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북의 원수, 말등이들에게 피해 복수를 안긴다. 알겠나? 네! 북으로 침투하는 겁니까? 작전 지역은 급부상이다. 남쪽입니다. 뭐? 내가 왼쪽에서 뜨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남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격 연금 빵개 빨갱이 이 새끼도 공부하기 싫어서 응? 심지어는 군부대에서 뭐라고 가르쳐놨는 왜 이렇게 세모가 벌어지느냐. 복학생들 때문이다. 복학생들 시험 기피하고 그러기 위해서 데모 선동한다. 뭐 이런 교육까지 될 정도였으니까 참 그게 유치한 교육이죠. 근데 그런 교육이 먹혀 들어갔다니까 군인들한테. 위에서 하나 불면 팔깍지를 가만! 우리 영화를 보신 분들이 게시판에 글 남기는 걸 보면은 저 군인들 그런 사람 욕을 하시는데 그분들도 피해자입니다. 그분들도 피해자고 사실 그렇게 욕해야 될 분은 따르시죠. 아니 특전 공수부대가 광주에서 무슨 작전을? 현재 전국 주요 대학에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장군 기어이 청와대에 들어갈 모양이구만.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우리 나이쯤 되면 세상 순리대로 따를 줄도 알아야지. 전 장군께서 자네를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셨나? 군은 그 자체로 하나의 큰 조직이야. 그 속에 또 다른 조직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돼. 그 조직이 지금 새 역사를 쓰고 있어. 그걸 알아야지. 전 장군을 만나게 해주게. 90년 10월 4일. 지난 7월 24일.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는 12.12와 5.18 등에 대한 2년여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실화해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관계기관과 국민의 힘으로 그 사실을 밝혀야 할 공동의 과제로 남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는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군 내부의 기밀 문서 등 4만 5천여 페이지를 수집 검토하고 관련자들을 면담했다. 조사 결과 전두환 등의 신군부 세력은 5.17 비상계엄 확대 열흘 전 이미 군대를 동원하는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를 상정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보안사에 이어 중앙정보부까지 손에 넣은 전두환은 국가 핵심 정보기구를 완전 장악했다. 실제로 군부는 5월 7일부터 외곽부대를 수도권으로 이동시켰다. 대규모 시위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겨우내 진압 훈련을 받은 부대였다. 그들 중에는 한미연합사 소속의 부대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 군대 이동은 미국도 승인한 일이었다. 그리고 정작 이희성 당시 계엄사령관은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답했다.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하여 현 지역 계엄을 전국 비상계엄으로 전환 선포하고. 그러면은 내하고 관계 없어요. 저는 모르고 그 보안사에서 다 했습니다. 합동 수사본부에서 저쪽에서 다 했어요. 예. 그때 내 듣기는 그 전두환이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리 했다 이렇게 내 듣고 있어요. 예.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이해동 위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의 최대 성과를 두 가지로 꼽았다. 신군부가 12.12 쿠데타 이후 5.17 비상계엄 확대를 사전에 상정한 점을 확인한 것이 그 첫 번째다. 이미 5월 초에 무슨 뭐 병력을 어떻게 동원하고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이 자료에 의해서 확인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는 5.18이 우발적인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5.17, 5.18 그 선상에서 결국은 상당히 계획적인 그와 같은 계엄 확대라고 하는 그런 그 신군부의 어떤 집권 시나리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그것을 적어도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정리가 할 수 있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증언을 계속하겠습니다. 당시 5월 22일 자위권 발동도 가능하다는 계엄 사령부의 작전 지침이 지휘계통을 통해 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위군의 발동은 최악의 상황에서만. 그리고 국방부 과거사위가 확인한 또 한 가지 사실은 바로 이 부분. 광주에서의 자위권 발동과 관련된 것이다. 전두환 씨는 1989년 청문회 증언 당시부터 1995년 재판에 이르기까지 같은 주장을 반복해왔다. 1980년 광주에서의 군 발포는 자위권 발동이었고 특히 자신은 도청 집단 발포가 있은 5월 21일 이후 보고만 받았을 뿐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방부 과거사위는 전두환 씨 등 당시 군부의 주장을 뒤엎을 만한 증거를 입수했다고 발표했다. 과거사위가 입수한 기무사 내부 문건인 이군 사령부 작성 광주권 충정작전 간 군지시 및 조치 사항에 따르면 전두환 본인이 당시 자유권 발동을 강조했다고 명기되어 있다. 그렇게 그 강력 진압하도록 하는 것을 이렇게 독려하는 그와 같은 지시를 내려보낸 이런 것도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를테면 광주 5.18 사건이 상당히 처음부터서 그것이 그냥 그 시위대가 그 폭력 시위를 해서 대응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군부의 그동안의 얘기인데 꼭 그런 건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과격 진압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했다. 더구나 1980년 5월 강경 진압의 미온적이었던 광주 현지 지휘관들은 21일을 기점으로 지휘권에서 제외됐다. 대신 지휘체계도 없는 신군부의 사람들이 실질적인 지휘체계를 행사했다. 그러나 진상위원회는 또 한 번 5.18의 핵심 문제인 도청 앞 집단 발포 명령 계통을 규명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
27년이 흘렀다. 반드시 규명되고 또 기록되어야 할 1980년 5월 21일 집단 발포 명령자 규명은 여전히 커다란 숙제로 남았다. 그러는 가운데 이미 5.18은 망각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그 망각을 가장 반길 이는 또 누구일까. 가해자가 스스로의 한 행위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역사의 어떤 과거사 정리가 말끔히 될 수 있을 거다. 우리 목도 아니야 이 개새끼들아!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잊지 말아주세요. 시민 여러분,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제발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이 대선 전국이라 더한 것 같습니다만은 정치인들이 때만 되면 꼭 찾아가는 곳이 바로 광주입니다. 최근에는 또 정치인들 사이에 영화 화려한 휴가복이 붐이 일었다고 하는데요. 영화 감상이야 조용히 할 수도 있는데 꼭 이럴 때면은 기자들을 대동하고 왁자지껄하게 하지요. 이렇게 많은 정치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5.18이고 광주인데 어째서 2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핵심적인 진상조차 규명하고 있지 못한지 모를 일입니다. 벌써 세월 속에 풍화되어 가고 있는 감이 있습니다만은 광주 민중항쟁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우리의 역사입니다. 이 영화 화려한 휴가가 그 역사의 교훈을 살려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다 함께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PD수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